물질허벙 작품 활동을 하는 해녀 작가들을 위하여 제주 해녀박물관이 작품 기획전을 열었습니다. 기획전 첫 순서로는 해녀 학교를 졸업하여 어촌계에서 막둥이 해녀로 물질을 하는 해녀 화가의 작품을 선보인 데 마신 게 허은진 기자가 댕겨왔습니다. 주황색 구름 곁든 물체가 바당으로 이서진 시커멍한 현무암지를 돌랑 끊임없이 뻗어 나가는 것 암수다. 나경아 해녀 화가의 아크릴화, 출근길 또 호루우다. 어촌계 막둥이 해녀이자 화가인 작가가 뒤서 배려본 태확정 물질 나사는 해녀들 모습을 카메라에 도마낸 후제 추상화로 표현한 작품이유다. 직접 촬영한 물질 기록 영상들은 작가신 뒤 영감을 주는 소중한 작품 소재더리우다. 흔전하게 볼 수 없인 물속 오비서 물 우티를 베리는 것 닮은 몽환적인 작품들은 연속물로 구성되어 눈질을 사로잡암수다. 제가 이제 물질을 하면서 바라다 보는 이제 수명과 공기의 느낌을 다 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물의 일렁임, 뭐 물이 세거나 거칠거나 뭐 이래도 우리는 물질을 가야 되니까 뭐 그런 느낌을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해녀 박물관이 본업인 물질 허멍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해녀들 작품을 선보이젠 마련한 첫 번째 기획전 나는 어쩌다 해녀가 되었다우다.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후제 제주로 내려와 법한 해녀 학교를 졸업하고 요지금은 태흥 1위 어촌계에서 물질 허멍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하여 멈추지 않으려는 바당 이야기를 풀어놨수다. 혼자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는 것과 물에서 혼자 작업을 하는 것은 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바다가 좋아서 바다에 자꾸 가다 보니 다이빙도 하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 관심사가 해녀한테도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진짜 해녀가 돼 있어요, 지금은. 해녀 박물관은 이번 첫 해녀 작가 작품 기획전을 시작으로 그림뿐 아니라 사진광 공예품 등 다양한 분야의 해녀 작가들을 발굴하여 전시회를 열캔 고람수다. KCTV 뉴스 허은진이우다.